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.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. 이게 뭐냐면 아니 그니까 형님. 피닉스도 원래 페니스 먹고 있는 것 같아. 페니스 맞아? 아니에요. 에 형님 시작했어요? 아, 시작했어요. 아니 나는 아니 짜증나. 야, 이 새끼 아까 그거 다 살려야 돼요. 아니, 뭘 막고 아니, 있는 거로 가야 돼 아니면 아유 아니. 야 직업 말하지 마라. 직업 말하지 마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피닉스입니다. 그래 그래. 아 나 병신들이랑 뭘 할래? 원래 이러는 거 아니야? 자 오늘은 이제 타이먼 클로딩 매니아분들 모셨는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. 뭐 회장직을 맡고 있는 민경욱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피닉스란 모임에서 실세를 맡고 있는 실세 김유준입니다. 십세 아니야 십세. 십세라고요? 안녕하세요. 저는 피닉스에서 행동대장을 맡고 있는 구이 엘레릴 치입니다. 아 진짜 싫다. 안녕하세요. 피닉스에서 멀쩡함을 맡고 있는 미스터 돈이라고 합니다. 컷. 야 근데 이 새끼 누가 보면 씨발 야 위스키 뭐 달모아 먹는 줄 알겠어 무슨. 형 저는 단촐합니다. 어 해봐. 안녕하십니까 용팍입니다. 그 우선은 이제 타이먼 클로딩 이제 많이 사람들이 기다려왔는데 뭐 이래서 멋있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타이먼은 월드와이드 우리 용팍. 타이먼 직원이 인정한. 그래. He is perfect fit. Perfect fit 또. 그런 일이 있었어. 아 형이 진짜로. 이거 진짜 몰라. 아 이거 진짜야. 아 타이먼 하면은 용팍. 아 이건 일본에서도 인정해요. 진짜 가서. 옷 사는데 갑자기 봐. Do you know Korean? Yes. Do you know him? 딱 이랬는데 박용 사진 딱 보니까 He is my friend. 딱 이랬는데 갑자기 와 He is perfect fit. 진짜 이거 아, 어떤 옷인가? 매력. 아 옷이 이뻐요. 그리고 어. 그 무드를 좀 잘 살린 느낌. 저는 막 옷을 공부해서 입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역사가 어떻고 고증이 어떻고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옷이 이뻐서 입고 있습니다. 그냥 남자다운 뭐 네 남자다운 맛. 이 핏이 제일 마음에 들고. 다른 분들은 뭐 더. 처음엔 입문으로 다른 브랜드도 많이 입다가 결국에는 돌아서서 오는 게 이제 타이먼 클로딩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다른 친구들도 왜 꼭 타먼만 사냐. 단백질. 옷이 뭐 가격도 그렇고 저렴하고 핏도 좋은 것도 있는데 근데 결국엔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옷을 입고 집 앞에 나왔을 때 거울을 봤는데 자기 몸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때. 있는 착장이 저는 이제 타이머 클로딩이 제일 만족스럽더라고요. 확실해? 네. 뭐 자기만 그래서 저는 오늘 올 때 그 아크트릭스 입고 왔습니다. 타이머 클로딩 함부로 갔다. 그런 거 왜 입냐. 사고네. 그런 거를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. 야 그 사고야. 보험 처리도 안 되는 사고야. 누구야? 아 존나 더워요. 흥분하지 말고 있구나. 흥분해. 아,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타이머니 함물 갔다고. 왜 그런 사람들 그런 얘기를 했을까? 왜 함물 갔다 이렇게?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네. 타이머 클로딩 그런 거잖아. 사실 거의 똑같은 옷을 만들어내잖아. 비슷비슷한 옷들.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게 없다. 맞아요. 좀 지루하다, 한물 갔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. 어차피 입는 거에서 베리에이션 조금 첨가하면서 내는 건데 그럴 거면 워크웨어가 아니라 그냥 디자이너 브랜드로 넘어가야지. 아예 그냥 디자인 자체가 새로운 걸 원하면. 나는 타이머니 워크웨어라고보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장르, 하나의 그냥 다른 장르라고 생각하는 사람. 이게 뭐 복가... 맞는 것 같아요. 복각을 하다 보니까 뭐 빈티지 아이템은 이제 한정돼 있고 이제 이 사람들도 잘 팔려야 되는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낼 수 있는 옷이 없어져가지고 소재가 떨어지니까 이제 계속 뭐 여기서 이제 뭐 천을 붙이고 덧대고 그냥 계속 그 반복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솔직히 말하면 요즘엔 좀 나오는 옷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그래도 한물 간 그거는 좀 개념이 다르지. 한물 간 거랑은 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지. 접근 방법이 마치 이게 막 유행에 편승해서 그래 너무 이분법적이야. 그렇게 해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지. 이거는 유행으로 입는 옷이 아니지. 갔다 안 갔다. 애초에 트렌드가 아니니까 유행이란 말을 붙일 수 없는 그치. 장르죠. 뭐 그거랑 한물 갔다는 표현은 아닌 거지. 그러니까 요즘 뭐 나오는 게 별로다. 뭐 그거까지는 알겠는데. 그럴 수 있지. 그렇지. 그러니까 요번 시즌은 좀 병신이야. 내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만 한물 갔다, 두물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뭐 대단히 유행인 적도 없었잖아. 딱 그래머니나 리맨 뭐 이런 애들은 그냥 롱런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. 내 생각에. 그거를 유행이라고 치부하는 거는 좀 그 내가 볼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뭔가 좀 거만하다. 그렇게 얘기하면 거만하다.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를 영역을 건드리는 거지. 오히려 뭐야 충해. 얘는
늙어 죽을 때까지 입으려고 입는 거 아니야? 아 그렇죠 그렇죠. 그러니까 유행 안 타니까 입는 거잖아 오히려. 이 옷이 지금 해졌어. 여기가 소매가 해져 보이지만 이거 19년도 야, 흰색 보니까 SS입니다 SS. 까매 지금. 이게 워커였지. 그렇죠 이게 막 그 한몰 같다 이런 얘기는 뭐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성격이 좋고 이 사람이 성격이 안 좋고는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. 정답이 없는 것처럼. 이게 본인이 좋아하는 옷과 착장이 있어서 저희처럼 이렇게 탐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어? 한물이 같다고 표현한 거는 제 인신 공격한 거라서 똑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그 사람이 뭐를 입든 간에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고 저희는 그 고중을 좋아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? 잠깐만 또 그 사람의 인성에 문제... 아니가 아 쿼카 맞아 쿼카 너무 멋있다 쿼카는 귀엽지 근데 만약에 뭐 옷 만듦새가 맛이 갔다 아니면은 복학하는 과정에서 고증을 별로 살리지 못했다 이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냥 단순히 좀 한물 같다는 건 좀 본인들이 타임원 클로딩 매력에 빠진 그런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난 이것 때문에 여기 입문했다 동현아 얘기해 거의 다 데님 아니야 데님? 데님? 혹시? 데님으로 시작을 하죠. 요새 10대, 20대 이거 다 공감할 거예요. 처음에 유니클로 셀비지로 데님이라는 거 입문하거든요. 근데 그래? 어 처음에 그래. 근데 이러다가 유니클로 입문했어. 국내 도메스틱의 뭐 스틸즈나 아웃스탠딩, 에스피오 바지 이런 걸로 이제 좀 맛을 봐요. 맞아. 그때 당시 입을 수 있는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. 아웃스탠딩으로 많이 맛을 많이 하죠. 나도 처음에 그랬던 것 같은데. 지금은 많이 이제 그 브랜드들이 조금. 이번 길을 달리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10년도 후반에는 진짜 잘 나갔거든요.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본토 옷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. 원래 이제 리바이스 뭐 리 이런 애들처럼 미국 걸로 가다가 결국은 얘들이 갖고 있는 뭐 기술적인 뭐 재봉 기술이나 면 같은 걸 다 일본에서 이제 가져갔잖아요.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그걸 갖고 복각을 시작하다 보니까 리맥이랑 타이먼 이런 걸 솔직히 많이 접하게 돼요. 더블 RL은 솔직히 이제 이쪽이랑 결이 좀 많이 달라졌죠. 웨스턴 같은 거 좀 많이 주로 가니까. 그것도 그런데 일단 아메리칸 메이드는 핏이 동양권에서 입기 힘들어요. 일단 기장도 그렇고. 걔네들은 체구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뭐 다른 거가. 랄프 로렌에서 스몰을 사도 동양권에서 미디엄 라지 핏 나오는 그런 느낌? 그래서 아마 그 이유지 않을까. 그래서 같은 동양권이 일본 옷 많이 입는 거지. 용인은 내가 얘기했잖아 세상에 두 가지 사이즈가 있다고 정 사이즈와 박용 사이즈 용이가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객관성이 없어 너 KME he is genius 이거 뭐야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더블 아레를 사도 청바지 먼저 입고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데님을 제일 먼저 입을 거야 이 뭐야 리바이스 입어도 청바지 이게 뭐고 이거 이거 엠브리잖아 아직 정리한다고 끝났잖아 임마 그러니까 대부분 프리러스도 그렇고 다 데님 먼저 입어. 제일 그게 입문의 시작인데 엘라코에 빠진 사람들이 다 그 147 데님 핏이야. 그 147이나 뭐 162이나 그런 와이드한 근데 147 진짜 이쁘더라. 핏이. 147 이뻐요. 이게 그러니까 갖고 있는 덩치에 따라서 맞는 게 다르더라고요. 그거를 다른 데서는 안 나와. 161 입으니까 난 중간에 잼지 핏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. 161 범위다 삼각지대? 어. 잼지 핏 괜찮아? 유튜브? 괜찮아요? 아니 그 161 잽비 핏 있잖아 그렇게 안더라고 잽끼리 잽비 핏 데님으로 입문을 하고 바지 그니까 트라우저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치 그 엘라코는 그치 바지 핏을 다른 데서는 나는 엘라코처럼 이런 바지 핏 내는 데 못 봤는데 난